나무야, 엄마 올 거야. 한 걸음 뒤에 쟤도 안 봐. 너무하다 진짜. 아니 안 봐. 한번 볼만도 안 돼. 저쪽을 보고 있어. 엄마 올 거야. 아빠 여기 와. 나무야. 오네. 점프. 엄마 올 거야. 점프. 등을 돌리고 있어. 나무야. 아빠 놀면 되지. 아빠 여기 와. 야, 쟤 진짜. 아, 쟤 너무 웃기다. 인사할까요? 네. 네,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 예, 긴장이 되네요. 네. 제가 TV만 보던 곳에 와가지고 많이 긴장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년 차 배우이자 전은지의 남편 안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안세아의 아내 전은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결혼 7년 차고요.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데리고 있다고 하면 안 되나? 자, 설명해 주시죠. 저희요? 저희는 지금 결혼 7년 차고요. 첫째 6살, 둘째 3살, 그리고 강아지 나무 8살 큰 언니예요. 그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말을 더 잘하시네요. 언제까지 긴장을 할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네. 네네네. 아, 네. 아, 그쵸, 약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내가 좀 차가운 편인 것 같아서. 차가워요? 네, 엄청 차가워요. 네. 너무 차갑습니다. 겨울의 계곡무 같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겨울왕국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약간 엘사?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좀 얼음? 얼음 공주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그죠? 예, 예,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의 엘사의 느낌의 이제 어머 어머 그렇게? 엘사 공주? 저봐 저렇게 얘기해도 전혀 동의도 안 하고 뭐 좋게 말하면 집에서 울라프? 좋게 말하면 울라프? 울라프 좋은 캐릭터 아닌가요? 네, 저희 집에 울라프가 많거든요. 닮았다. 닮았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구강도 외모도. 닮았어, 구강 구조도. 항상 매 순간 구구절절 얘기를 막 울라프처럼 계속 쉴새 없이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 그렇죠. 딱 울라프 같은 캐릭터였구나. 아내 진짜 차분하시네. 6개월 만에 결혼을 진짜 빨리 6개월. 결혼해줘. 이거 폴포 장르인가 보다. 와, 꽃다발에 돈이. 그랬구나. 어머, 너무 예쁘다, 이 가족. 왜? 근데 이렇게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좀 거짓말 같고요. 예. 약간 좀 서운했죠. 왜냐면 서운할 때도 많죠. 예. 서운해서 나 왔어, 나 왔어 이렇게. 예. 약간 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서운할까? 저는 저희 아내가 약간 좀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는 약간 저한테 약간 좀 감정에 좀 과잉이 좀 있다. 저는 약간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예, 예. 남편이 너무 다정? 좋게 말하면 다정. 근데 지나친 관심이 저한테 있어요. 아, 그런 거 이게 맞나요? 아, 저는 약간 좀 서로가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 아, 이거 우리가 딱 보면 알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결혼할 것이냐? 저는 한다, 솔직히.
저는 내가 또 왜? 오! 차갑다. 서로 많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거죠. 아, 저렇게 또 서운하구나. 아, 서운할 수 있죠. 아니, 집이 처음으로 오픈이 되는 거죠? 네, 너무 떨립니다. 네. 네. 내 보니까 성격이 부지런하신 분이야. 부지런하시고. 누워 있어? 알았지? 아. 수현이도 일어났어? 아빠. 아, 일어났었어. 어, 되게 일찍 일어났네. 아, 일찍 일어나서 거의 누워 있었구나. 그쵸, 아이가 둘이면 뭐 거의 아침에는 애들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잘 잤어? 아이고! 어, 얘는 엄마 닮았네. 엄마 닮았어. 진짜 엄마 판박이다. 그러네. 얘가 아버지 닮았어. 새하다, 새하. 얘가 아버지 닮았어. 근데 큰아이도 얼굴이 아빠가 좀 있어요, 있긴. 똑같이 생겼죠. 잘 잤죠? 뭐, 어디 있어 근데? 안세요 씨. 너무 안 보인다. 커튼을 아주 제대로 쳤나 보네. 어? 어? 일찍 일어나네요. 아야, 아야. 나 무슨 일이었죠? 어? 저는 이렇게. 나갈 때쯤 돼서 이제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응? 깨우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때 저는 이제 애들하고 노는 걸 좀 좋아하니까 왜냐면 와이프는 빨리 좀 챙겨가지고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자라. 일어나지 마라. 예,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침대에 있으라 할 때도 있어요. 아야. 딱 보니까 엄마가 딱 루틴이 있네요. 그럼. 아주 자리 잡네. 어머, 자기 자리 잡았어. 기다리고 있어. 어. 야. 시원이 이거. 아빠. 어? 아빠 이리 와봐. 왜? 여기에 감을 만지고 다니고. 아 진짜? 어. 뭐가?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 사모님, 사모님. 어? 어? 슈나 아침부터 그거 입을 거야? 우리 아침에 지금. 그러니까 안에 내가 보니까 지금 엄청 바빠요. 어, 엄청 바빠. 그래서 거기 안에 목티 입혀야 돼. 목티 어딘데? 잠시만. 아유. 아 근데 진짜 아침에는 진짜 바쁘지, 바빠요. 보고 그럴 여유가 없어. 아이고 정신 없잖아. 아침에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정말 바쁘죠. 저 때? 고생이 많구만. 자기야. 자기가 계란 구워 먹어. 어? 이렇게 꺼내놨어. 그래. 자기야. 잠깐 먹으니까 뭐. 잘해봐.
이게 맞나? 먹어요. 아 이뻐. 먹어. 진짜 애들 데리고 등원 시간에 맞춰서 차량 태우려면 빨리 그치. 나가야 되거든요. 그치, 셔틀 타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이야기했다가 좀 혼이 나가지고 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각자 일을 최선을 다하자. 여기는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저는 그 대신 육아도 있으니까. 육아하면서 이제 신랑의 이제 신기를 불편하지 않게 신경 쓸 일이 없도록 만들고 그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한 편이시네. 차갑지도 않아. 차갑다는 건 좀 그렇고 차분하시네. 근데 왜 서운한 거야? 뭐가 서운한 거야? 아니 근데 예를 들면 그 말이라도 그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알아서 먹어 이것보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해 먹어 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좀 좋은. 나랑 살면 울겠어요 아주. 아 그래? 저는 진짜 되게 차갑게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도 하는 거를 또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진짜 그래 말을 시키면 맞아. 괜찮아. 그거 아니 근데 그건 맞아. 진짜 정이 없으면 맞아. 말도 안 해. 맞아. 정이 없으면 먹든 말든 이거 찐조언이다 찐조언이야. 근데 좀 무덤덤하시긴 아니, 하다. 감사합니다. 시원아 아빠도 계란 먹을까? 오늘 여기 봐 이거 이게 타고 잘 안 돼. 프라이팬 딴 거죠? 프라이팬 딴 거죠? 어 친절한데? 그럼 저런 것 정도면 친절한 거지. 프라이팬 딴 거죠? 아니 딴 거 하기에는 또 그런데. 아 어디 있지? 네, 스크램블 해서 먹어. 그렇게 하면 됐지 뭐. 그렇게 하면 됐지 뭐. 어허. 그 스크램블 하면 되지. 왜? 시현아. 아빠 계란 먹어. 기가 막히지? 아빠 계란 어때? 맛있게 보이지? 어때? 없을 것 같다. 그럴 거야. 응. 그건 엄마가 우영 아빠 했으니까. 그건 엄마가 우영 아빠 했으니까. 아니, 엄청 투덜거리래. 맛있는데? 아빠가 맛있게요. 맛있을 것 같아. 아유, 애가 둘째가 좀 편 들어주네. 아빠 편이네. 둘째가 있어. 응. 저희 좀 뭐 해줄까? 엄마. 신아, 앉아. 너? 그쵸, 아이가 둘이면 진짜 정신없어. 그렇지. 똥 머리하고 갈 거야? 준아, 사과도 먹어. 야. 수다 떨지 말고 얼른 먹어. 가야지. 정신없어, 이때. 그치, 셔틀 타려면. 그쵸. 엄마도 옷 입고 가야 돼, 지금. 엄마 너무 바빠. 저 조금만 먹어요, 저. 안 먹어. 저 진짜 조금만. 어머. 아이, 뭐야. 여기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먹인다고요. 어허. 오. Hi everyone. I'm Olaf. 엄마. 그 저 만들지 근데. 그냥 계란만. 계란만. 그냥 계란맛은 무슨 맛이야? 응? 시훈 씨. 시훈 씨 어디가? 시훈도 어디가? Hi everyone, I'm Olaf. 시훈도 가라 이제 일로 와. 안 해. 아빠랑 이야기 아무도 안 하네. 엄마만 졸졸졸 쫓아다니네. 네. Elsa, please I know you're in there. People are asking where you've been. 어떡해? 방으로 가. 아이들이 너무 엄마만 따라다닌다. 안시훈 씨. 자기야 빨리 가야 돼. 시훈이 병원 놀이 잘하고 와요. 위에 옷 입어야 되는데. 추울 것 같아. 아유 야. 자기야 우리 나간다.
간다. 가자. 자기야 나간다. 조동 말투는 괜찮죠, 저 정도는. 근데 저 못 들었습니다. 저거 지금 못 들었어. 시현이 가방 들래? 둘 다 드레스 입고 가네. 엄마 들어? 시현이 오늘 물고기 누구 들고 왔어요? 귀여워. 조심히. 귀여워, 인형 갖고 가는 거 봐, 귀여워. 시현아 넘어져. 엄마랑 같이 가야지. 와이프. 어? 와이프. 와이프.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아 저 뭐야? 같이 또 이렇게 예. 등원도 같이 하고 해야 되니까. 와이프. 와이프. 아니. 간단 말을. 네, 같이 간다는데 왜 말 안 했어? 시현 씨. 엄마 손 잡으시라. 짜잔. 엄마 내가 남편. 꼭 잡아. 엄마 손 잡아. 저거 또 혼자서. 신기하다. 떨어져 있어. 엄마, 아빠는 꿀등. 아빠는 꿀등. 우리가 먼저 가자. 아니 저건 확실히 좀 섭섭하다. 그쵸. 아, 네. 혼자만 뒤에 가고. 아 불쌍해. 아빠 꼴등 맞지? 내가 1등. 아빠 꼴등. 엄마 3등. 아빠 꼴등. 아빠 꼴등. 나무 왔어요. 나무 3등. 앉아요. 기다리자 버스. 아니야. 그래 전 팀이야? 근데 그림이 너무 엄마 쪽으로 다 몰려있으니까 그래, 그래. 약간 너무 겉도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아, 근데 그게 요즘에 저한테 좀 큰 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촬영을 좀 계속 오래 해서 잘 못 봐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아이들과 좀 시간을 못 보내서 그런가? 그래서 약간 좀 우리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왜 엄마가 낳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엄마한테 더 끌리게 돼 있어서 맞아, 그럼 그래. 아빠는 그래서 엄마의 한 3배를 노력을 해야 된대요. 맞아. 그러니까 3배는 노력을 해야 애들이 아빠한테도 애착을 가지지. 저는 재우는 거 매일 재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애착 형성이 돼서 애가 와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네. 그 오상진 씨랑 매일 밥을 먹이잖아요. 저도 밥 먹이고. 그러니까 매일 같은 루틴이 있어야 돼. 매일 같은 루틴. 맞아, 그게 중요한 맞아, 맞아. 것 같아요, 진짜. 아, 지금 저 서운한 것 같은데? 어, 우리한테 다 삐진 거 아니죠? 우리 다 서운한 거 아니죠? 계속 조금? 다 서운해. 엄마 화장실 가는 거. 자기 한시 갔다 와, 그냥. 화장실 갔다 올까? 나무. 자기랑 나무 쓸 수 있어. 우리 갔다 올게. 또 혼자 남았어. 아이씨, 걔도 멀리 떨어져 있어. 걔도 엄마 찾고 있어 막. 걔도 너무하네. 나무야, 엄마 올 거야. 쟤도 안 봐. 너 너무하다 진짜. 아니 안 봐. 볼만도 안 돼. 저쪽을 보고 있어. 엄마 올 거야. 아빠 여기로 와. 나무야. 오네. 점프. 엄마 올 거야. 점프. 등을 돌리고 있어. 나무야. 아빠 놀면 되지. 아빠 여기로 와. 야, 쟤 진짜. 아, 쟤 너무 웃기다. 원래 먼저 키우시던 강아지예요? 아니에요. 같이요. 어? 같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그때 이제 처음에 같이 살겠다 하고 나서 예, 우리 이제 나무를 예, 아 오래된대요 그러면? 근데 왜 엄마만 따를까요? 그래서 원래 데려왔을 때 안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막 애들이랑 다 같이 안나무 했는데 언제부턴가 엄마 전나무 엄마 전나무 그치 우리 전나무 엄마 통을 따랐어. 호적을 옮겼네. 아니 근데 뭐 매장 같은데?
오, 주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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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은 아닌 것 같은데? 공유 주방 같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 지금은 원래 그냥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였다가 도시락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 아내한테 좀 고마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가장으로서 아내한테 좀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들을 좀 못해줬던 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한테 좀 물어봤죠. 혹시나 내 일 자체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좀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 목표는 애들 뭐 학원비 그리고 뭐 먹는 거 그런 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아내가 다 맡아가지고 해주고 있고 그 나머지는 또 제가 열심히 또 뛰어서 네, 좀 하고 있고요. 네. 야, 근데 아내분이 진짜 잡채를 와. 와, 네, 저 잡채를 좋다. 와. 잘하시는 분이네. 아니 그리고 크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근데 1인 가게예요? 1인 가게? 네네. 아우 너무 바쁘시다. 맞아. 오 대단하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책임지겠다. 어 배달할 배달 주문왔어 주문왔어. 어머. 아니야 아니야 왜 이래. 왜냐하면 다른 소리보다 저 주문 맞아. 알림 소리가 제일 좋아요 다른 거보다. 맞아 맞아. 어머 도시락도 너무 고급스럽다. 와 반찬 개수 봐. 와 어머 어머. 와 대단하시다 진짜. 맛있겠다. 어머어머어머. 근데 잘한다. 그러니까. 이야. 와. 야 진짜. 와. 와와와와. 오 진짜 맛있겠다. 아 저런 게 정말 맛있죠. 아 맛있을 것 같아 진짜로. 어. 와 대박이다. 어머 되게 깔끔하다. 되게 진짜 좋다. 깔끔하다. 배때민족 주문 배때민족 배때민족. 어 어. 아이고. 아.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이 살이 머문 거리를 선물해 주고 싶은 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일.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제 주위의 사람들은 좀 많이 좀 감성적인 애라고 좀 이야기를 하긴 해요. 예, 예. 그래서 감성적인가? 그렇다네요.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와.
미쳐. 너무 잘해. 어머. 어머 어머. 어제 어디 가신다. 자전거 타고. 쉽지가 않았어. 그게 참 말처럼 되지를 않았어. 무너진 가슴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야. 어? 뭐 하는 거야? 어머, 사진 찍고. 야. 물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어르신들한테 또. 어르신? 뭐지? 아, 예, 저 그런 거 찍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단체방 있거든요. 거기에 올리고 오늘 하루 화이팅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같은 톡방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올립니다 보통. 아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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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목소리. 은지씨, 내 왔대. 은지씨, 내 왔대. 어? 자기야. 아, 쏘리. 자기야. 아, 쏘리. 어, 뭐야?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사장인 도시락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는 거의 이제 가게를 전반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죠. 아, 아니 어차피 여기 올 거면 좀 빨리 와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냐고. 네, 원래는 출근 시간에 30분 뒤에 오라 그러거든요, 와이프가. 왜냐면 이제 뭐 재료 준비하고 그러면은 재료 준비하고. 네, 재료 준비하는데 네. 제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맞아. 그럴 땐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야, 봐봐. 아니 15분밖에 안 되던데? 근데 우리가 원래 이 시간이 제일 바쁘잖아, 아침에 오자마자. 쏘리. 그대로 이게 다 싸면 되지? 응. 상추하고 소스 마무리, 알았지? 상추 이 정도면 되지, 지금. 싱싱하네, 상추. 자기야, 상추가 기가 살았네. 많이 바빠갖고 좀 화 많이 났겠는데. 알바생 늦게 와가지고. 그 잡채가 약간 요번에 면을 좀 작은 거 했나? 아니, 맨날 하던 건데. 그럼 좀 덜 삼켰나? 자기가 쌤을래? 나는 꼬들한 거 좋아해서 괜찮다. 맛있겠네 얘. 자기 두부? 이게 잡채도 자기야, 약간... 두부! 두부 왜? 해야지. 네 개. 잠깐만. 자기 잡채도 있잖아, 봐봐. 요렇게, 어? 데코를 좀 해줘야 이렇게 맛있게 보이거든. 앞으로 자기도 만약에 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나중에 봐. 어, 이렇게. 거의 단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제가 저도 썩 그렇게 막 말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예,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근데 와이프를 만나면서 제가 참 말이 많은 사람인가? 제가 참 말이 많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와이프는 좀 약간 좀 단답형으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아주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왔어요. 시연아. 어? 시연아. 비켜주세요. 힘들다. 아유, 우리 나무 잘 있었어요. 나무는 반겨준다. 잘 있었어? 우리 시연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어머. 시훈이는? 시훈이 신발 벗고 있을까? 남편이 뭐 먹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질 않네. 아하. 아휴. 남편이 뭐 먹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질 않네. 약간 라면 냄새 나는데 집에서? 먹었어? 응. 아 진짜? 네. 오늘은 약간 인스턴트 느낌으로 내가 저녁을 먹네. 미국인과 한국인. 어? 왔어? 아빠. 응. 자기 좋았겠네 혼자서 시간 보내고. 응. 좋았어? 응. 아하. 라미야. 혹시 아빠 삐졌어? 왜 저래? 아. 근데 이제 잘 몰라요 아내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삐진 건 아는데. 아, 뭐 때문에 삐진지 뭐 때문에 삐진지 몰라요. 잘 몰라요. 예, 그 저는 스스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도 알아준 적 없는 것 같아, 맞지? 아니야, 조금은 알지. 근데 삐질 만한 이유가 아니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저걸 삐져야 해 이런 생각으로 굳이.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걸 뭐 삐졌어 이렇게 하면 좀. 아차. 시원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아빠한테 이야기해주면 돼? 안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빠 왜 자꾸 오라고 막 그러면 아예 안 한다 맨날. 어? 다 말라줘. 안 돼. 아빠 나 놀아준다면. 뭐하고 놀까? 대굴대굴. 대굴대굴? 알았어 좀 대굴대굴 하자. 잠깐만 아빠도 안경 벗고. 잠깐만 있어봐. 자기야. 응? 잠깐만 있어봐. 자기야. 응. 어, 처음으로 가깝게. 애들이 나중에 자면 침에 가까. 침에 가까. 라미. 그래? 라미. 그래? 와와와. 너무 좋아. 아, 야. 아, 좋아. 좋아. 야, 저 뭐야. 아, 너무 좋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야, 울겠어, 울겠어. 야, 너무 행복했네. 오늘 하루 빚은 거 다 모든 걸 보상해준다는 약간 그런. 야, 우리 아내분이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 저 방송보신 아내분들이 안세하실 철부지로 봤다가 저 미소 하나에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밖에 모르는구나. 너무 귀여우셔, 너무 귀여워. 저 미소로 안 그랬으면 욕 바가지로 먹을 뻔했어. 맞아, 저 사람 맞아, 말이야. 맞아, 맞아. 어? 눈치 웃고 말이야. 아내가 아내 그렇게 하는데. 어. 야, 아내밖에 모르네. 너무 웃기다. 아, 저게 킬포다. 치매. 까미. 그래? 까미. 그래? 까미. 어떤 걸로? 뼈 있는 걸로? 아니,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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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맥주 말고.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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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봐야겠다. 아니, 안 봐야겠다. 기분 좋아졌어, 지금. 기분 다 풀렸어. 어, 너무 기분 좋아졌어. 준비, 시작. 그렇다면 가라! 모두 가라! 모두 가라! 아우 맥주 먹어준다고 하니까 진짜 그치? 치맥 생각에 도 중절했습니다 그때. 가만두지 않겠다. 아빠가 연기자라서 이런 건 좋겠다. 연기를 너무 잘해주니까 리액션이. 그러게. 죽는 척하고 좀 쉬고. 자, 우리 작가 이제. 자, 다 놀았으니까 작가. 자, 자는 거예요. 시훈이 자리로 가세요. 아, 아빠 옆에 잘 거야? 자,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으쌰. 자, 잘 자요. 아빠 재워줄게. 자자.